금융사기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. 계좌번호, 비밀번호,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받을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세요. 보안 강화를 빌미로 한 문자, 이메일 피싱 사기가 많습니다. 파일이나 링크를 열어보기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. 컴퓨터,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계좌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저장해두지 마세요. 분실이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보안카드보다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미리 가입하세요. 대출을 받을 시 금융감독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. 불법 고금리 여부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. 금융사기,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.